네,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중국 네, 얘기 예, 중국 얘기, 아무래도. 예, 자세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볼까요? 2022년 마무리하고 23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얘기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오늘 자료를 봤더니, 1년이 아니라, 금년이 아니라, 5년치를 이렇게 일단 봐주시겠다고. 좀긴걸좀 봐보고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좋아요. 좀 해봐야 너무 되겠다. 좋습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그 5년 전에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코로나가 중간에 한번 겹쳤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고서 지금 한 2년 지났잖아요. 5년을 보면 딱 반반이네요. 한반 정도 이쪽이 더 많더라고요. 5년 치니까 코로나 지나고가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코로나 전 세상이 기억나십니까? 그죠. 기억이 안 나죠. 너무 낯서네요. 그죠.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럼 그때 대비로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빠진 거 기억해서 이제 확 주식도 많이 맞아요. 그 올랐고, 다시 또 빠졌고. 예, 다시 좀 빠졌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 그럼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게 적절한 인플레이션일까? 그렇네요. 뭐 진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한 내리고 5, 오르고 내렸으니까. 네, 내리고 올라오고 내렸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가 있을까? 지금 저 차트가 이제 5년치 쭉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저 삐죽이가 뭡니까? 저 위에. 하얗게 삐죽 올라간 게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역시.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저 파랑색이 나스닥이에요. 아, 네, 나스닥이고, 저 전체가 지금 5년입니까? 전체가 5년이에요. 네, 전체가 5년이고,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막 위에 난리치고 올라갔던 게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파랑색이 나스닥. 나스닥.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좀 하늘색 같은 게 지금 3등이거든요. 그게 예. 이제 S&P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사이에 조리조리 모여있죠. 의외로 왔다 갔다 하더니 다 같이들 모여있네? 뭐 이런 느낌. 저 노란색 찌그러진 거는 뭡니까? 아, 노란색, 아, 맨 밑에 찌그러진 거 네. 중국이죠. HSCI. 아. 그래서 ELS 이제 한 2, 3년, 2년 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아주 제일 힘든 이제 상황일 것 그렇네요. 5년을 같습니다. 놓고 보면 중국이 확실히 제일 나빴네요. 제일 나빴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서부터 바로 위에 있는 거. 지금 이제 색깔로는 잘안 보이지만 분홍색이요? 바로 위에 거가 아쉽게도 코스피예요. 아. 끝에서 2등이 지금 코스피로 있습니다. 뭐 거의 찌그러졌네요, 예, 저것도. 6%.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6%예요. 그래도 뭐 그렇게 그 5년 HS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그냥 지수상으로 그러면 봤을 때. 근데 뭐 배당들 들어온 것도 있다고 치면은 2017년 네, 말하고 2017년도 말하고 지금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크리티컬해요. 제가 2000 이거 딴 프로에서 2000한 12월 한 10일쯤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이쪽 맨 끝에 수익률하고 12월 1일 거하고 지금 하고도 또 차이가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볼로테일한 볼러타일했죠. 타이밍이었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딱 5년으로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으로 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제 끝에서 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의외로 달러예요. 플러스 11%. 예, 네, 순서상으로 그냥 봤을 때 인덱스, 달러 나머지는 네, 인덱스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나머지들은 그래도 이렇게 위아래로 막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그냥 다 제자리로 모여가고 있는 이제 평균 회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좀 모여갔어요, 가운데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5년 전에 그 회사 그만뒀거든요. 그때 이후 네, 딱 그때 이후가 생각하시면 돼요. 쫙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의외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제일 의외로 보이는 게세 번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게 골드예요. 금. 지금 올랐나요? 예, 네, 올랐습니다. 골드가 41%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엄청 안 오른 것 같은데. 예, 네, 엄청 안 오른 것 같은데 5년 동안 41%인데 주로 올랐던 시기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끝나고서 쫙 오른 다음에 그냥 또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잖아요. 연말에 내년에 뭐 투자할래 그럴 때 골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침체 간다 그러니까 골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여서 지금 내년에 볼 때는 이제 골드랑 커머디티 부분을 좀 이제 열심히 봐야 되겠다, 우리 상품들. 어제 그 커머디티 얘기 좀 했었는데 맞아요. 골드 관련돼서는 진짜 사람들이 진짜 요즘 아이디어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저도 아니 요즘 사라고는 하는 사라고 것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데 아, 네. 안전 자산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헷갈려 버린 것 헷갈리죠. 이제 같아요. 거기다 뭐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실 때 그걸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무슨 안전자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기 밑에 거예요. 밑에 있는 주황색이 빅스예요.
여기 보시면 확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코로나죠. 예, 코로나예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뭐 이벤트 있을 때마다 요만큼씩은 튀었었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네네. 코로나 중에서도 저게 언젠가요? 20년? 20년 1월, 2월, 20년 2월, 2월, 3월이에요. 3월, 네. 2월, 3월. 처음에 났을 때. 네, 처음에 났을 때. 진짜 네, 뭐 진짜 전 세계 모르겠죠. 팬데믹인 줄 알고 이렇게 네. 된 거고 주가도 여기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많이 빠진 네, 그때 거거든요. 그때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네. 많이 빠졌던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유가 마이너스 갔던 시기거든요. 이 초록색이 유가예요. 네.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여기까지 폭등을 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지금 뭐 유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유가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유가는 그래도 이제 5년 전보다는 플러스 돼 있네요. 36% 플러스예요. 네. 5년 전이랑 유가 현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갔던 유가였고요. 이때가.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올해도 지금 되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올해거든요. 그 금리 이렇게 쫙 올리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네. 않고 있어요. 저 두 개가 금리 모양이죠? 네, 금리입니다. 네. 10년짜리.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10년짜리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뒤집혔죠. 지금. 역전됐죠. 네, 역전되는 네. 시기. 그래서 금리차 역전이라고 난리치고 네. 있는 금리 상황인데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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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한번 모아서 보면 네. 이게 보통은 이제 하나씩 보잖아요. 네. 차트를. 근데 하나씩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모아서 보면 이제 금리는 어땠고 주식은 어땠고 터닝포인트가 어떨까.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이게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결국 5년 지나서 보니까 다들 이렇게 뭐 한 30% 40%대에 다 모여 있네. 근데 그 위에 위로 확 날아가 있는 친구가 지금 현재로 보면 1등이 나스닥이 아직 지금 빠졌다 하지만 나스닥 70% 플러스예요.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중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중간에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비트는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제자리로 오셔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돼 있고요. 18%. 네. 네. 그런 상태라고. 아, 비트코인도 플러스네요? 네,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5년짜리라고 이제 아, 기억을 비트, 한번 해보시고. 네, 비트코인 네. 하신 사람들이 18% 올랐다 그러면 뭐 나누기 5하면 1년에, 1년에 3% 오르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옆에 거 수익률을 갖다가 이제 좀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아, 예, 예.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이 69.9%, S&P가 43, 골드가 41, 그다음에 CL이 이제 유가 선물이에요. 유가 네. 선물이 36, 다우존스 34, 비트코인 18, 달러 인덱스 11, 코스피 마이너스 5.96, 그다음에 HCI 42%.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5년간 뭐, 우리랑 뭐 나누기 5해 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10% 언더에서 다 같이 움직였다고 아. 보시면 되는 모양이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아, 요 밑에는 이제 저기 이자율이에요. 아, 그래서 예, 2년짜리, 네. 10년짜리. 아, 2년짜리 어떻게 됐나요? 4.3, 그다음에 3.7, 이 10년짜리. 네. 이런 상태로 채권 샀으면 완전히 망했다. 망했죠. 네, 망했죠. 그런 상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1년으로 다시 돌이켜서 보면 네. 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딱 보시기에 1등이 달러예요. 1년간 달러예요. 지금 달러가 맨 위에 있는 게 달러고요. 네. 달러 빨간색. 인덱스. 달러 인덱스.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 오른쪽 끝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1등이니까 중간이 네. 어찌 됐거나. 네. 중간에 네. 이게 녹색이 그럼 딱 생각해 보시다 아까 녹색 있었잖아요. 네. 유가. 유가. 그다음에 그다음이 골드예요. 의외죠 이것도. 골드가 1등인 이유는 골드가 최근에 올랐어요. 아니요. 0이에요. 0. 움직임 폭은 0이에요. 남들이 다 마이너스가 가가지고 아, 골드 그래요? 기준이 아 네. 그래요? 골드 기준이 0이고요. 아, 그다음에 골드가 0이에요? 이제 네. 유가가 의외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다 내려와서 플러스 4.5%밖에 안 돼요. 오케이. 네, 4.5%밖에 안 되고 달러도 8%밖에 안 돼요. 의외로. 그러니까 플러스인 게 요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달러가 1등이긴 하지만 무슨 뭐 가달라나 눈둥 뭐 킹달라 예, 킹달라 그랬는데 결국 8% 갖고 뭐 네, 아니 근데 이제 남들이 워낙 네. 뭐 여기 맨 빠졌으니까 네, 네 비트코인 저 밑에 보이는 거 맨 밑에 보이는 거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 예, 예 이게 63% 64% 마이너스입니다 네, 네 1년간. 올해 1년간 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이 이제 그 루나 사태 야, 여기 네. FTX 사태 그게 좀 안타까운 긴 하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H지수가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좀 갖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많이 하고 뭐.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좀 막 갖고 있는 네. 건데. 그래도 HSCI는 생각보다 리커버리가 엄청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느낌이랑은 다르실 게 노란색이 HSCI예요. 노란색이 지금 중간쯤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거는 주로 ELS 관련된 상품들이 많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낙인이 됐나요? 낙인이 된 애들도 있고 안 된 애들도 있는데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 있었던 네. 이제 2007년 뭐 이럴 때 있었을 때는 급하게 빠진 다음에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빠져버렸어요.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리커버리 하드기도 또 천천히 오르고 있고 손해가 크겠네요. 네, 마이너스로 상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LS에 있어서의 가장 월스트 케이스예요. 천천히 빠지고 천천히 올라가서 그냥 낙기는 다 찍어서 버리고 시간은 다 없어져 버렸고 네. 회복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LS도 많이 하시는데 네, 많이 하셔서 네. 많이 줄었어요. 한 90조, 100조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30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연 발행? 아, 지금 잔액이. 잔액이? 네, 그러니까 아니, 30조로 줄었다? 네, 30조, 40조밖에 안 됐어요. 제가 체크는 정확히 못 해봤는데 예, 많이 줄었다고 그렇다. 제가 그때 와 이렇게 많이 줄었어? 3분의 1 토막났네? 이렇게 생각했었으니까 만기될 때 손에 나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안 하고 추가가 안 되는 추가가 거죠. 그게 네. 많은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가할 때는 마찬가지로 상환 되니까 또 들고 상환 되니까 또 들고 그러면서 계속 증가를 했다가 네. 상환이 안 되니까 계속 안 들고 그래서 계속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제일 저는 이제 좀 HSCI를 좀 집중해서 1년간 봐야 되는 거 이 과거를 보다 보니까 커서를 좀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서 노란색 부분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이게 HSCI인데 네. 그렇게 난리치고 빠졌다가 리커버리 이만큼 한 거예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가 한 10월 말 정도 되거든요. 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월스트였잖아요. 그러네. HSCI가 월스트였는데 맞아요. 지금 중간 단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 중간 단위 밑에 있는 친구가 누군가 하면 S&P, 코스피, 나스닥이요. 코스피가 어느 거예요? 코스피가 이제 빨간색 같은 요색, 피 색깔? 요 색깴. 아, 예. 그러니까 네. HSCI보다 밑에 있어요. 발음이 안 돼요. 네. H가 노란색을 예. 제가 그린 게 예. 제일 잘 보이잖아요. 아, 그런데 거기서 올라갈 때 우리 별로 못 올랐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H가 오를 때 다 못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오르는 척하다가 밑에 가서 다 내렸어요. 다 내려갔어요. 그게 요즘 코스피가 비실비실한 결정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미국도 못 미국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 미국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웃퍼폼한 거죠. 미국 빠지는 거 대비해서 안 빠졌죠. 덜 빠졌죠. 네, 덜 빠졌죠. 그렇지만 미국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니까. 아 뭐. 요즘은 진짜 비관적으로 보면 미국 장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올랐어. 그럼 오를 것 같은데 중국이 내리면 결국 안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니까 두 개 다 오르는 날만 올라. 그러니까 확률이 4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HSCI가 어떻게 향방이 될 거냐,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향방이 될 거냐가 결국 내년을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잘 되면 코스피가 지금 좀 딜레이 됐지만 결국은 쫓아갈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같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중국하고 우리의 영향이 딜레이 되는 것뿐이지 결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HSCI 빠지는 동안 우리가 미국 따라가서 안 빠진 거는 아주 훌륭하게 잘 네네. 버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가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들었잖아요 꼬리를. 근데 그 포인트를 보시면은 HSCI가 저점 찍고서 30% 상승하는 동안에 그렇죠. 유가도 내려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중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골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H가 올라가는 중국이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다 오르다가 다 빠져버렸는데 같이 따라서 조금 올라간 애는 골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리는 침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구나. 그때 이후로 10월달 이후로 11월 12월 동안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글로벌리 미국 특히 침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이후로 금리도 보시면은 올라가는다 올라간다 난리를 쳤지만 거의 플랫이에요. 별로 안 올랐죠? 안 올랐어요. 예. 예, 오히려 내렸어요, 약간. 그러니까 침체를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금리는 BOJ 그 것만 아니었으면 더 밑에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꽤 올라가지고 한 20bp 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 BOJ만 아니었으면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렇게 안 오고 오히려 더 위에,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도 얘가 네. 많이 내려놨고 BOJ가 한번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펀더멘탈 얘기는 저희가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움직임에 네. 대한 그렇죠. 것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상황으로 이제 머릿속에 한번 넣고 지금 움직일 때 결국 핵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 꺾이는 이제 바뀌는 포인트, 인플렉션 네. 포인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변곡점. 변곡점. 예, 네,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10월 말 정도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도 그 근처에서 그렇네요. 꺾였고, 에, 중국이 꺾였고, 그리고 골드는 그때부터는 다시 조금 정도 랠리를 보였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빠지는 상태니까, 네. 이제 이런 정도가 됐다라고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매크로 환경을 제가 그냥 다 넣었어요. 한화면에다가.
한 해 동안에 막 떠든 게 뭐냐 도대체. 네. 2023년이에요? 아니면 네, 2022년이에요? 2022년에 있었던 매크로에서 네. 뉴스들 막 있던 걸 다 네. 넣고 지금 2023년도에 어떨까라는 걸 지금 2023년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나? 네, 지금 네. 반영이 얼마 정도 그렇죠. 돼 있으니까 이제 23년에는 이 중에서 뭔가를 찍어서 네. 또 오늘 올리든지 내리든지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딱 이 순간에 살펴보면 네. 네. 네, 오늘 이 순간에 딱 보면은 과거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나오는 게 피봇. 그 다음에 침체. 네. 침체를 대야 피봇할 거야. 그래서 침체가 돼야 금리 인하될 거라서 굿뉴스가 배드뉴스고 배드뉴스가 굿뉴스야 막 이러다가 이제 노동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죠. 맞아요. 그다음에는 패드는 아니야 연착륙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금리는 오랫동안 높을 거야. Higher for longer. 네, 롱거죠 네, 지금 네. 거기서. 그러니까 월스트를 보는 사람들은 인플레 되면서 침체야.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거 최악이야. 이러면서 뺄 때는 꼭 스태그플레이션 뉴스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펀더멘탈 매크로 관련해서 나왔을 때 용어들을 그냥 딱 네 개만 추리면 저 안에 다 있어요. 뭐 한 칸 띄우고 있었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위에 것들을 건드리는 이제 실제 이코노믹 데이터들. 조금 더 작은 개념. 네, 조금 더 작게. 네.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실업률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페드는 계속 실업률을 이 높아져야 내가 좀 뭐 좀 해볼게. 금리 좀 내려보든가 피보팅인가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난 고용만 볼 네. 거야. 막 이래버리고 있죠.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임금과 해고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 이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뒤집힐까라는 예. 부분들을 포커스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예. 없고 그 다음에 소비 부분에 있어서만 소비가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침체로 진짜로 가버릴 것 같으니까 되게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소비를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소비가 나빠지는 거를 따지면은 결국 기업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다. 기업도 결국은 이제 기업별로 이제 차별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뭐 김 대표님 이거 김 대표님이 만든 겁니까? 네, 그냥 어제 베낀 거 아니고? 아니고 이거 그냥 이건 제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넣었어요 머릿속에. 저거 되게 재밌는데 저거 방송에서 제가 사용해도 됩니까?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허가를 물어봐야죠. 나중에 네. 저 얘기했다가 아니, 내가 만든 거 여기 여기 뭐 그러면. 특별한 용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 없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가운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저렇게 다들 난리치고 써놓은 게 미국 중국은 이제 뭐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실 거고 넘어가기 전에 러시아 우리 네. 왼쪽 거 중에 네. 작년에 1등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홍한한 선생님은 내년에 저 중에 1등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거 침체 그렇죠. 누가 봐도 침체처럼 보이죠. 두 번째 걸로 네. 이제는 시선이 완전히 넘어갔다 네. 연말부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려보면 네. 작년 요맘때 인플레이션이라고 아무도 안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년 요맘때 와서 침체가 맞는지 한번 보죠.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뭐 같아요? 저 침체 아닐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저는 그냥 오히려 저는 그 여기 연착륙에다가 더 힘을 주고 싶어요. 아 연착륙. 다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그러니까 침체냐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연착륙일 것이다. 오히려 그냥 연착륙 결과가. 가서 결과론 쪽 가서 아 이게 연착륙이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뉴스가 되지. 내년 끝에 가서 침체여서 진짜로 망했다 이렇게 하면 뉴스가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잖아요. 연착륙 여기는 침체.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다른 네.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년에 한번 어느 건지 알고 그래도 약간은 이제 네. 이제 파생 할 때는 몰랐는데 약간 이제 개인 투자가 관점으로 조금 돌아와서 보니까 약간 네. 그래도 긍정의 눈으로 봐주는 게 파생은 긍정의 눈으로 시장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별로 위안이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중간의 부분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막 섞이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결국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슈들은 계속 있었고 러시아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러시아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사우디랑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위안화를 갖다 페트로 위안 얘기하면서 계속 쓰라고 하는데 뉴스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우디가 거기까지는 아니야, 페트로 위안까지는 아니야라고 코멘트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달러 계속 쓰는 걸로. 그런데 이제 중국은 계속 이제 그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결제되는 유가는 전부 다 위안으로 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 잠깐 드려보면 제가 최근에 읽은 뉴스들을 보면 중국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나라들이 달러를 줄이고 다른 걸로 많이 늘렸어요. 특히 위안화 늘어났어. 네, 늘어났어요. 그리고 금도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금이 오른다는 네. 말이 있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위안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중국은 위안화요. 갈 수 없죠. 자기 거니까. 자기가 기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을 더 살 수도 있다. 지금 짜증나서 달러는 안 살 테니까. 그래서 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나머지 나라들은 개입하느라고 달러가 계속 줄었어요. 줄었죠. 근데 중국은 안 줄었죠. 안 줄었어요. 네, 안 줄은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얘네들이 계속 싸우고는 있지만 그때 그 데이터도 보여주셨으니까. 네, 보여드렸듯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이제 사우디랑 미국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네. 중국이랑 중간에 껴가지고 사우디가 이제, 이제 양쪽지에다가 이제 줄다리기 시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사우디랑 중국에서 하나가 있는 게 네옴시티 얘기가 이제 너무 그렇죠. 큰 거였기 네. 때문에 네. 거기에 중국 애들을 많이 네. 이제 편입을 시켰다. 그 와중에 이제 사우디랑 또 이란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니까 네. 거기에 또 미국이 중간에 껴가지고 붙어 있다. 네. 그럼 사우디는 거길 또 이제 줄다리기라고 이제 줬다 뺐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랑 러시아는 대안이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게 종속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은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유가 부분을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없네요. 유럽 러시아에 섞어서 네 섞여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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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건 쉬울 것 같은데 내년에 그건 두 번째 거는 네. 제가 치사하게 먼저 물어봤으니까 저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건 미국 중국 같아요. 아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네, 저 네.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 색깔이 틀리잖아요. 아니 내년 얘기. 내년 네. 내년에 이제 1년 있다가 네. 이 얘기 다시 하면. 내가 좀 치사한 게 답이 너무 힘들어요. 미국 중국이 진짜 네. 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 보시면은 네. 이제 코로나 우려 전쟁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있는데 결국 이게 얼마나 반영되느냐라고 보면은 네. 코로나 19는 지금 이제 난리치고 있는 중국 저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저기서 진짜로 커져가지고 정말 중국이 문제가 진짜 발생을 하면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요한 기록인 것 같아요. 예. 네, 완전한 중요한 기록인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더니 저 딱 맞는 말이에요. 끝판왕. 네, 끝판왕. 네. 저게 끝나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뉴스에 반영된 네. 거 거의 100%로 끝나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려 전쟁도 뭐 언제 끝날지 저런 예측 불가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우려전쟁 끝났다 그러면 호재로 반영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우려전쟁 계속한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려전쟁이 끝나는 건 분명히 호재일 거예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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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반영이 될 때는 반영은 거의 다 돼 있고 해결되면 호재로 반영될 이제 뉴스인 거죠. 한 6개월 전에만 해도 그 우려전쟁 끝나면 10% 오른다 그랬는데 네. 하루에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영이 된 거죠. 네. 분명히 호재일 거예요. 아, 지금도 발표가 나면. 네. 그리고 이제 환율 전쟁 부분, 기술 전쟁 두 가지가 있는데 환율 전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 갑자기 YCC 들고 나와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파진 네. 상태. 그다음에 지금 했다라는 거가 내년에도 될 일을 왜 지금 해가지고 그 연말에 괜히 시장만 헷갈리게 그 얘기 또 하려고 그러나 두 번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제 그냥 의심을 있죠. 자꾸 네. 사는. 근데 일본은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전문가 아닌데 일본에 대해서 일본 BOJ는 항상 기습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예측할 때 잘 안 해요. 근데 네. 이게 미국이랑 합의가 된 걸까 아닐까가 저는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뭐 90%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됐을 네. 것 같잖아요. 네. 안 하면 그러니까 못해요. 네. 네. 분명히 달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이랑 뭔가 얘기가 됐고 예. 얘기 안 하고는 못해요. 네. 그러면 네. 저 얘기는 지금 달러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달러 강세가 가는 거를 막는 요인인 걸 다 알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걸로. 그럼 달러 약세가 됐을 때는 리스크 온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저는 약간은 그냥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들 뭐 침체랑 네거티브하게 보지만 그냥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리스크 온하고 오프 둘 중에 골라.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 온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흘러가고 있는 느낌? 그렇죠. 22년은 환율이 사실 주식시장을 짓눌렀는데 네. 내년에는 환율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QT란 단어도 지금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QT를 계속 해줌으로써 인상 파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지금 금리 막 5%, 5, 6%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QE 부분은 다시 아까 얘기했던 침체 되면은 다시 QE로 갑자기 전환되면서 이제 또 돈을 더 풀겠죠. 그때 되면 이제 QE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침체랑 연결되기 때문에 되게 나쁜 QE가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뭐 다 됐네요. 네. 하여간 그러게요. 내년에 이렇게 다시 세 명이서 방송하게 되면 잊지 마세요. 연착륙. 기억해 주세요. 네. 연착륙. 여기는 아니다. 미국 미국 침체. 저는 본 건 아니고요. 저는 미국 중국. 침체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이다. 올해의 말씀이셨... 정답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내년의 정답인 미국 중국은 저고요. 침체. 네,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 묘하게 신경했습니다. 묘하네요. 네. 진짜. 예. 자, 2022년에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했는지 2023년에는 또 어떤 게 중요해질지 네. 한눈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랩스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